국회 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민생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올해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용인이었습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당시에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11조 원 지원과 함께 또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이자 및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원씩 캐시백을 해드렸습니다. 3월 18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신청을 받아서 1인당 최대 150만 원, 총 3천억 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정부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데 이번 달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전국의 시도 광역단체를 찾아가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전국의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했고 또 주민들께서도 현장의 문제들, 민생 현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서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을 다시 찾아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시군구 기초단체 가운데는 용인 특례시가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의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께 전달이 됩니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용인시민 여러분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996년 시로 승격될 당시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1년 만인 2017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새 출발했습니다.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입니다. 이제 용인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유세를 했고 취임 일주일 전에도 용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용인 특례시가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용인이 이렇게 커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서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 산단 건설을 위해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용인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산단이 완성된 후에는 첨단 기업으로 인재들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용인시는 2017년 도시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인구가 129만 명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 산단의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조속히 건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또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민자 사업으로 제한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산단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업체들도 있습니다. 대체부지 제공을 비롯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기업활동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 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습니다.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용인 특례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 기업인들께서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산림청과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용인의 확실한 도약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